안녕하세요. TV 박서방입니다. 발매 전 제품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사전 밀착 영상. 나이팅게일과 하이뉴에 이어 이번에 살펴볼 제품은 출시를 앞두고 있는 이클립스 건담입니다. 신상품 A라는 이름으로 베일에 쌓인 채 발매 예고가 됐었는데요. 그 정체가 이클립스 건담으로 밝혀지고 나서 정말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죠. 예상하지 못한 정체에 당황하신 분들도 계셨고 조금 뜬금없긴 하지만 기대된다는 반응을 보여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상세 정보 공개 후에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기체이다 보니 더욱이 그 실물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저희 박서방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이클립스 건담을 두 배 더 재밌게 즐기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담 인포에서 건담 시드 이클립스를 모션 코믹으로 연재 중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스토리의 흐름에 따른 생동감 넘치는 모션 효과와 적절한 효과음으로 더욱 몰입해서 즐길 수 있는 모션 코믹. 건담 인포 유튜브에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션 코믹 시청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건담 인포 특설 페이지에서 이클립스의 기체 정보를 확인한다. 둘째, 연결된 링크를 통해 모션 코믹 페이지에서 건담 시드 이클립스의 설정을 확인한다. 셋째, 과거의 에피소드는 여기로 버튼을 눌러서 유튜브로 이동한다. 넷째, 생동감 넘치는 꿀잼 모션 코믹스를 본격적으로 즐긴다. 자, 이클립스 박사가 된 여러분은 이제 이클립스를 몇 배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재미를 한 단계 업! 배줄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아참, 추가로 건담 인포에서는 현재 역습의 샤아와 더불어 극장판도 공개 중이니 이 점 참고하세요. 짜잔! 모빌수트 형태의 이클립스 건담입니다. 우선 디자인 자체가 특이하기도 하고 낯선 느낌은 있지만 전체적인 모습이 못생겼다거나 이질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살펴봤을 때는 너무 뾰족뾰족해서 정신없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실물로 보니 생각보다 조화롭고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흰색의 바디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색분할이 이루어져 있고 어깨 장갑이나 뭐 가슴, 발목, 스커트 등 몸 곳곳의 디자인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샤프한 느낌의 기체입니다. 외장이 길쭉길쭉 뻗어있어서 밋밋하지 않고 화려해 보입니다. 차차 외형과 가동 살펴보면서 궁금했던 부분들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요. 짠! 이번엔 이클립스 건담의 모빌 아머 형태입니다. 모빌 아머 모드로 변형했을 때 모빌 수트도 모빌 아머도 아닌 어설픈 형태일까 우려했는데 우려했던 바보다 자연스럽고 형태가 예뻐서 놀랐습니다. 전시 사진을 봤을 땐 상품화 이미지보다 위아래로 덜 납작해서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실물은 사진보다 납작했습니다. 전시 사진상의 허리보다 저희가 본 샘플의 허리가 좀 더 기울어져서 살짝 누운 듯한 모양이었는데 형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본인이 원하는 각도로 조정해서 전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클립스의 크기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크기 비교를 위해서 같은 시드 시리즈인 MG 프리덤 1.0과 같이 세어봤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클립스가 키도 훨씬 크고 포체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개를 장착한 프리덤과 덩치가 비슷한 것을 보니 볼륨감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네요. 두 개를 나란히 세워놓고 보니 디자인적 차이도 눈에 띄는데요. 어깨나 가슴 등의 형태가 다른 듯 하면서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클립스 외형,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부터 볼게요. 머리 디자인이 아주 특이한데요. 머리의 뿔 부분도 독특하지만 얼굴 양옆에 크고 길쭉한 귀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귀라기보다는 뭔가 날개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모빌 아머 모드로의 변형을 고려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또 머리 윗부분이 앞, 뒤로 길쭉하고 특이한 점은 머리의 발간포가 뒤쪽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앞을 향해 있는 기존 건담들과는 다른 디자인으로 이 또한 모빌 아머 모드로 변형했을 때가 고려된 것 같습니다. 가슴은 앞쪽으로 길고 뾰족하게 돌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시드 계열의 건담들이 다른 건담들에 비해 가슴 부분이 돌출된 듯한 모양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번 이클립스는 그 중에서도 가슴의 길이가 가장 길지 않나 생각됩니다. 길게 튀어나온 가슴 때문에 허리가 안쪽 깊이 위치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가슴의 중앙 부분은
콕핏 해치 오픈 기믹이 들어가 있어서 슬라이드에서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등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등에는 백팩을 장착할 수 있는 조인트 홈이 있는데요. 부속된 조인트 파츠를 사용해 기존의 스트라이커, 실루엣, 위자드 백팩을 장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빌 수트일 때 머리와 가슴은 모빌 아머 모드로 변형했을 때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모빌 수트일 때 뒤를 향하고 있던 발칸포가 모빌 아머로 변형하고 나니 앞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굴은 가슴 안쪽으로 수납되어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고 아까 말한 양 옆에 길쭉한 귀 부분이 기체의 날개 역할을 하는 듯 보입니다. 다음은 설정화 영상이 올라왔을 때부터 가장 궁금했던 어깨와 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옆 어깨의 장갑은 흰색과 붉은색으로 배색이 되어 뾰족하고 입체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어깨만 따로 봐도 작은 전투기의 기수가 양쪽에 달려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어깨에는 장비 호환 조인트를 장착할 수 있는 조인트 구멍이 있고 어깨 장갑의 앞, 뒤로는 기처럼 생긴 외장이 달려있습니다. 어깨와 연결된 팔의 관절이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요. 팔이 몸통에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깨와 어깨 장갑이 별도의 파츠로 연결이 되고 팔은 어깨 장갑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특이한 어깨 관절은 뒤에 가동편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세하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에는 팔 실드가 달려있고 실드 이펙트 파츠를 장착한 상태입니다. 손목의 파츠가 두꺼운 편이고 팔과 실드 사이에는 길고 두툼한 조인트 파츠가 있어서 실드가 큰 범위로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또한 가동에서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모빌 아머 모드일 때의 어깨와 팔입니다. 변형 기믹을 통해서 비행 기체의 양 날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어깨 위에 있던 구멍에 장비 호환 조인트 파츠가 장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리 살펴보겠습니다. 허리가 굉장히 날씬한데요. 앞에 프론트 스커트가 대각선으로 삐쭉 올라오면서 허리에 하얀 부품과 겹쳐 보이기 때문에 마치 허리가 아닌 것처럼 보여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옆에서 보면 가동 범위를 확보하기 위해서인지 골반과도 전후 위치가 차이가 꽤 나고 길게 돌출된 가슴 때문에 몸 깊숙이 위치한 것처럼 보입니다. 프론트 스커트는 얇고 길며 위아래 끝의 라인이 일자가 아닌 대각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스커트 중앙의 파츠 또한 길이가 길고 끝이 뾰족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상당히 개성 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스커트도 특이한데요. 두께감이 일체 없는 얇은 판 같은 형태로 양쪽에 달린 작은 날개가 바깥을 향해서 꺾여 있습니다. 아마 이런 디자인 또한 모빌 아머 형태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스커트에 있는 조인트 홈에는 라이프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위어 스커트의 중앙에는 솟아있는 뿔 같은 파츠가 있는데요. 모빌 아머 모드로 변형 후 기체의 아래쪽에 위치하며 방향을 조절하는 방향타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보입니다. 다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를 처음 CG 이미지로 접했을 때 머리나 어깨보다 눈에 더 띄는 부분이 다리였는데요. 무릎 파츠가 종아리 파츠에 고정되어 있고 무릎 아래쪽으로 둥근 형태의 파란색 정강이 파츠가 있습니다. 분할된 파츠의 구성이 독특하네요. 발목 외장과 발의 디자인인데요. 다리의 하이라이트죠? 발의 앞뒤를 덮고 있는 뾰족한 모양의 외장은 이클립스의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안에 있는 발이 키트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자립을 잘 못하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앞뒤로 있는 외장의 뾰족한 끝부분이 지지해주기 때문에 자립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발목 외장의 양 옆에 길게 달린 파츠는 마치 신발에 달린 날개처럼 보이네요. 다리 뒤쪽을 보겠습니다. 허벅지 뒤쪽 장갑의 아래가 크게 돌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동 시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아리 파츠가 앞뒤로 결합해서 내부 프레임 전체를 감싸주지 않기 때문에 뒤쪽의 내부 프레임이 노출됩니다. 종아리 뒤쪽의 파츠는 결합보다는 내부 프레임을 덮고 있는 듯한 느낌이네요. 발목의 외장 때문에 발이 보이지 않아서 뒤에서 바라봤을 때 정말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빌 아머 형태일 때의 다리입니다.
발목에 뾰족했던 외장이 합쳐져서 기수가 되었고 종아리, 무릎, 허벅지의 부품들이 변형되어서 비행 기체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리 사이에 구멍이 커서 허술해 보일까 우려했는데 생각보다 그 크기가 크지 않았습니다. 무장인 8실드와 라이플 보겠습니다. 실드는 팔에 장착되어 있으며 파랑색과 노랑색 그리고 회색의 내부 프레임으로 색분할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하지 않은 적절한 양의 몰드들이 각각 깊이가 달라서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라이플은 손잡이와 총구에 색분할이 되어 있고 비교적 단순하고 심플하지만 이클립스와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클립스 건담의 모빌 수트 모드와 모빌 아머 모드 씨의 외형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워낙 개성 강한 디자인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키트이긴 하지만 실물이 생각보다 멋있어서 보는 내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기존 건담의 형태를 해치지 않으면서 새로운 스타일의 디자인을 적용한 이클립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외형뿐만 아니라 가동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구석구석 꼼꼼하게 다뤄왔으니 2편으로 올라오는 이클립스 가동편에서 놓치지 말고 확인해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